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정경팔 외환선물 시장분석팀장입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그래도 1110원대 초반에서 시장이 나름 좀 안정세를 보였어요. 지금 흐름하고요. 또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4원 정도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1100원과 1120원 사이에 상향 조정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0전이 상승한 1113원 50전을 개장했고요. 장중에는 1114원 8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은행이 다시 영업을 재개한 이후에 키프로스 당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 속에 큰 혼란이 없었다는 점이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도 증가로 이어졌고요.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그리고 유로화의 강보합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와는 달리 지난밤 뉴욕 여외시장에서부터 오늘 서울 외환시장까지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원화와 상관성이 높은 호주 달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유로화 약세 시에 유로화를 팔고 대신 아시아 통화나 상품 통화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조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발생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국내 수급적으로는 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고 물량보다는 결제 수요가 다소 우세한 점이 장중 환율의 반등으로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주목할 만한 변수를 말씀드리면 4월 3일과 4일에 열리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공격적 양적 완화 정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기대에 부응할 경우에는 달러엔의 상승과 함께 달러원 역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달리 시장이 실망할 경우에는 두 통화상 모두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변수로는 중국 증시의 동향을 주목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중국 증시가 은행 금융상품 판매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치를 반영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2% 이상 급락했고요. 중국 경제 동향에 민감한 호주 달러가 약세로 반응하면서 원화를 동반 약세로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현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 작년 12월 초 수준까지 급락할 가능성 커 보이고요. 이 경우 중국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호주 달러와 또 호주 달러와 상관성이 높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동향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요 변수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원은 당분간 1100원에서 1120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국 증시 낙폭이 커질 경우 1120원의 상향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 팀장님, 다음 주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 정책회의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새 일본 구로다 총리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회의라는 거고, 근데 뭐 일본은 금리는 더 내릴 수 없는 상황 지금 아니겠습니까? 뭐 네.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올까요? 결국 이제 엔 약세를 좀더 부각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연초부터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반드시 시행하면서 인플레이션 2%를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실망하기보다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외환선물 시장 분석팀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